안녕하세요. 클레멘테 민입니다. 지금 이제 저 무르시아에서, 세비야에서 무르시아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이제 고속버스 타가지고 한 8시간 10분 정도 타고 움직입니다. 근데 뭐 저는 8시간 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지치지는 않네요. 타고 뭐 여러가지 경치도 보고 뭐 이러니까. 지금 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예요.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좀 다른 전경인데, 한국은 되게 좀잘돼 있잖아요. 되게 예쁘게 뭐 화장실도 깨끗하고 뭐 먹을 데도 많고 이런데, 사실은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엉성해요.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, 한 30분 정도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나갑니다. 지금 좀 이렇게 차가 쓰고, 정말 이게 도로 한복판이에요. 고속도로 같은 데서 여기 한복판에 또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 차가들이 딱 지나가요. 이렇게 지나가고, 여기 이제 레스토랑이 덩그렇게 있습니다. 차, 제가 타고 온 차, 저기 버스 있고, 이게 덩그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밥을 먹어요. 그래서 저는 아까 하몬 같은 거 들어간 저기 이걸 뭐 시켰는데, 빵을 그 보카디여도 샌드위치 시켰는데 뭐한 3유로 60? 음료수하고 하면 50? 그러면 뭐한 5유로 정도 됩니다. 7,000원 정도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 음료도 다 시키고, 지금 다줄 섰어요. 음료랑 빵뭐 이런 거 시키고, 저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. 화장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 여기 앉아서 먹고, 좀 이따 30분 있다가 출발하게 됩니다. 네, 지금 뭐 뉴스에 지금 대다특필하네요. 우크라이나 침공, 러시아가 오늘 뉴스 뜨고, 오락기도 있고, 여기 화장실 있습니다. 간단한 화장실 이렇게 메뉴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고요. 야외에도 이제 앉아서 이제 30분 정도는 쉬면서 이제 밥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.